자,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먼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심텍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HMM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GS건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로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미국 증시가 5거래 만에 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로 최대 폭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은 2020년 그 6월 이후로 최대 상승이 나왔고 유럽 증시도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유럽 특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깍스 지수가 이제 그 낙폭 과대 그 감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특히 뭐 독일이 7% 넘는 급등이 나왔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700코스피 2,700이 안착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거고 오늘은 이제 투급 이벤트가 많습니다. 3월 선물시 동시 만기일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 종목들 수급이 움직일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아직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내용이 나온 건 없지만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라든가 그 돈바스 칠러 지역 두 곳에 대해서 어떤 협상 의사가 있다는 걸 내비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 글로벌 시장의 반등이 좀 요인이 됐고 그 UAE가 이제 오펙의 증산을 요청했다던가 미국과 그 베네수엘라 간의 어떤 협상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그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나타났거든요. 폭등이 나타나면서 그 또 가상화폐도 많이 올랐죠. 그 미국에서 가상화폐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안전 자산이 전반적 조정세가 나타난 것들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 오늘 상당한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되느냐, 추세적인 반등 여부를 좀 더 봐야 될 거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좀 봐야 됩니다. 선물이 이제 오늘 그 하방 포지션이 상당히 4조 정도 부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총산이 많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요. 중국의 2월 PPI 지표가 8.8%보다 정도 나와서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8개월 만에 떨어졌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CPI 지표도 아주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전인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소비 부양 인프라 투자 정책도 나올 것이고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추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부양 계속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리오프닝 종목이 미국에서 급등했고 그 전 거래일에서도 지수가 약간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이 급등한 거는 전쟁 우려에 이어서 가장 큰 피해가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그게 완화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강하게 반등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장 섹터로 역할을 했던 게 PC인데 애플카 이슈라든가 그 애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국내 PC 업체들한테 패키징을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LG 이노텍이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제가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시장 대비도 강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PCB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봐야 되겠고요.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코스피 고점 3,300에서 2,600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이 조정폭이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당시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문제 그리고 작년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 전쟁 우려 때문에 도망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이 오른 게 악재고 많이 빠진 호재라는 그런 주식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주식을 버티고 오늘 만약에 이제 강하게 돌아가면서 거래 터지는 섹터에서는 그쪽으로는 그 저가 쪽에서는 따라붙어도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악재가 희석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3월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팀장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지난 8월 우리 증시 보시면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따라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개장 직후에 2605선까지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장중 시총상위 대형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 등이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낙폭이 일부러 좀 되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3.62% 급락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증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상품 가격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이 나온 것이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부분도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FOMC가 투자자와 연준의 시각차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재료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시장을 억누르는 러시아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시장이 바닥권을 다지고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이벤트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는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과거를 돌아봤을 때 새 정부의 임기 1년차 수익률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크게 없었던 모습이고요.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2년차 정도에 보통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시장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새로운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산업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결국 핵심 공약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거 기간 가장 많이 제시된 공약으로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었는데요. 고용과 직결되는 창업 지원이나 부동산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 지원 등과 관련된 업종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선이 끝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공약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심태홀딩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PCB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심텍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에서 약간 조정받았는데, 우리 심태홀딩스 같이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4분기 실적은 연결 실적으로 해서 영업이 1668억 정도 나와서 8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동사가 어쨌든 지금은 사업 지주사가 아니고 단지 지주사입니다. 같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현재 신탱의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요. 1개월 평균 1조 5천억 이상씩 유지하는 상황인데, 신태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2054억 정도입니다. 2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분율이 35.4%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할인율을 50%까지 할인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이 2,650억 정도, 2,600억에서 2,7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괴리율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시장 조정 때 힌텍보다 힌텍 홀딩스의 조정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적정 시가총액보다 그 괴리율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의 그 페낭 바투 그 카왕 산업단지에 힌테홀딩스가 그 반도체형 PCB 공장을 이제 올해 1분기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이 지역 최초로 그 D램과 그 낸드 메모리 패키지 기판과 그리고 메모리 모듈 SSD 반도체 기판용 그 HDI PCI를 그 제조할 예정이라서 이제 단순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로 올해 2분기부터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원 그 정도 시가 쪽 이하에서 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전략을 피하면 좋은데,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심텍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적정 시가총액에 맞춰서 적정 시가총액에 올라가면 차익을 하고 많이 괴리가 벌어져 매수하는 전략으로 같이 심텍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적정 시가총액과 괴리율이 약 30%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심텍 홀딩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HMM인데요.
동사는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에 힘입어서 올해 1월에만 약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연초 최고점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장기 계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제해운동맹이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노선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서 운임 상승 기대가 주가를 자극한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급격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급등이 나오니까 오버슈팅으로 판단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오히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해운주 주가의 정점이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향후 쇼커버링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 소비 시즌 이후에 다소 투광 상태로 접어들었던 해운 수요가 일단 3월부터 성수기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해운 시장을 강세 기조로 끌고 갈 수 있는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거꾸로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혼란이 수요보다 공급을 더 크게 위축시키면서 운임이 개선세를 그려왔고 최근에는 러시아 사태로 인한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피크아웃 우려를 너무 빨리 반영한 탓에 동사의 올해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약 2배에 불과하다는 점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동사는 일단 전체 매출에서 컨테이너선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시황과 실적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운임을 끌어올렸던 항만 적재가 2023년은 되어야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수익성 전망은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1년 단위로 운임을 고정하는 장기 계획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